우리가 그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 갖고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2장,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직연청정의 주 내용 있잖아요. 주로 이제 경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은 어쨌든 이 뭡니까? 우리 그죠? 직연청정의 내용이 사실은 청정 노론에서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뭡니까? 통찰지의 이익은 뭡니까? 통찰지 이익은 많겠죠? 아, 통찰지 이익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예? 책을 보십시오. 이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그죠? 앞에 22장, 그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22장, 그죠? 직연청정의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예,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6쪽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346쪽, 345쪽입니다. 22장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됐지요,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바로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이 수순하는 지혜 다음에 등등해서 그죠? 그죠? 이제 2번입니다. 346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르한도. 이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 내용은 뭡니까? 우리 도가 생기면 반드시 과가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르한도하고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르한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연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죠. 여기서는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체득하는가를 먼저 1번에서 설명하고 2번에서는 뭡니까? 직연청정이 굉장한 위력이 있다.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을 7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핵심으로 간추어보면 3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다 했어요. 핵심을 간추어보면 3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뭡니까? 성취되는, 그죠? 경지가 있겠죠? 그죠? 직연청정이 일어났을 때, 그죠? 성취되는 도를 먼저 밝히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제거되는 나쁜 법 있잖아요? 그거를 밝히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성제거를 관통한다는 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뻥한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제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있나? 아, 2페이지 있죠, 그죠? 예, 2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 7가지 해놨죠? 요, 오늘 이제 또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뭡니까? 여기서, 그죠? 1번, 2번, 3번은, 그죠? 성취되는 선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취되는 것. 그 다음 뭡니까? 예, 4번은 말 그대로, 그죠? 예, 4번은 버려야 되는 법. 그죠? 그 1번, 2번, 3번은 성취되는 법.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버려야 하는 법. 그 다음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5번, 6번, 7번은, 그러니까 4번, 5번은 버려야 할 법들을, 그죠? 그 전체 18가지로, 그죠? 그 18가지 모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6번, 7번은 사성제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죠? 고집, 멸도, 사성제를 관통하는 그 순간의 그죠? 그거를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직연청정, 즉 우리가 성자가 되면은 굉장한 위력이 있겠죠. 성자가 되면 멍청한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자가 돼서 생기는 위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성취되는 법, 버려야 할 법, 사성제에 대한 관통. 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연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예류도부터 아라한과까지 사상팔배를 순차적으로 그죠? 정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직연청정의 위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취되는 법, 버려야 할 법, 그 다음 뭡니까? 사성제의 관통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직연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럼 이제 지난번에 쭉쭉 읽어봤으니까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고트라부라는 종성이란 말이 나오죠. 종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범부가 성자가 되는 순간의 마음, 그거를 우리는
종성의 마음이랍니다. 그 지혜를 종성의 지혜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놈이 양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죠? 그 상자부 불교의 또 특유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이 종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삼매에 들 때도 종성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본삼매를 한다는 우리 새끼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계 마음을 벗어나서 새끼 마음이 되는 그만큼 고귀한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상놈이 양반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뭡니까? 범부가 승자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놈이 양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부가 승자가 될 때, 즉 범부가 예류도를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범부가 승자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도 종성의 마음이랍니다. 종성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뭐 성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뭐 제일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상놈이 양반 되는 순간의 마음. 그죠? 그죠? 족보를 샀어요. 그죠? 이제 그죠? 재산을 팔아 갖고 그죠? 논밭대기 팔아 갖고 이제 족보를 샀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그 이제 그 족보 그거 될 사람이 뭡니까? 족보 책을 이만큼 해서 그죠? 이름 딱 넣어 갖고 그죠? 딱 줄 때 뭡니까? 줄 때 뭡니까? 예,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그 순간의 마음이 상놈이 양만 되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자, 그 종성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오는 겁니까? 347쪽입니다. 347쪽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소멸인 열반을 대상으로 고트라부의 지혜가 일어난다. 고트라부가 종성이라 했죠. 그죠? 자, 이것은 범부의 종성, 범부의 이름, 범부의 경지를 초월하고 성자의 종성, 성자의 이름,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가 종성입니까? 종성으로 보면 범부의 종성을 초월하여 성자의 종성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이대로 보면요. 두 번째, 이름으로 보면 뭡니까? 범부의 이름을 초월하여 성자의 이름에 들어가는 것. 됐죠, 그죠? 세 번째 뭡니까? 경지로 보면은 범부의 경지를 초월하여 뭡니까?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됐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트라부의 지혜라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뭡니까? 예류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그죠? 6번 이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348쪽입니다. 6번입니다. 자, 여기서 수순하는 지혜와 고트라부가 즉 종성의 지혜가 비록 하나의 전향을 가진 하나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지만 이들이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있다. 자, 그래서 그죠?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죠? 그 도를 그죠? 도와 과를 얻는 과정을, 우리 그죠? 뭡니까? 자화나 그로 해서 보면 그죠? 우리 그죠? 준비. 지난번에 다 했죠? 그죠? 근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럼 1, 2, 3, 4, 5, 6, 7.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죠? 제한된 속행 과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7번 일어나죠, 그죠? 속행은 7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준비, 근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준비, 근접, 수순의 대상과 도, 과의 도와 과의 대상은 다릅니다. 도와 과의 대상은 뭡니까? 열반이죠. 그렇죠? 준비, 근접, 수순의 대상은 뭡니까? 유의법의 무상고 무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대상이 다릅니다. 그죠? 그 순간에 종성은 그러니까 뭡니까? 준비, 근접, 수순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아직 들은 것도, 열반을 체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찰나 있는 이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 6번 비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수순하는 지혜와 고트라부가 비록 하나의 전향을 가진 하나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지만, 그죠? 이들이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다.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준비, 근접, 수순의 대상은 유의법들의 무상고 무화. 됐죠? 도와 과의 대상은 열반. 하나의 인식 과정이지만 대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은, 자, 이러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있다. 이제 비유입니다. 그것은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 큰 개울을 건너뛰어 저쪽 기슭에 머물고자 하였다. 그는 속력을 다하여 달려와서 이쪽 기슭의 나뭇가지에 붙여 매달려 있는 밧줄이나 혹은 장대를 잡고 껑충 뛰어넘어 반대
쪽기슭으로 몸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어서 반대쪽 기슭의 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놓아버리고 반대쪽 기슭에 떨어져서 처음엔 그 몸이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안주한다. 여기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시다. 그죠? 여기 지금 깨울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저 이제 건너가 저쪽 가고 싶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 그죠? 그러면 이제 요쪽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뭐 그냥 폴짝 못 뛰어넘어갑니다. 이? 그만큼은 그러니까 그보다 늘습니다. 그죠? 그냥 폴짝 뛰어내려가도 빠지면 이제 뭐 이제 악어도 있고 그죠? 뭐 이리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 위에 다행히 뭡니까? 이쪽에 나무가 하나 서가 있어요. 그 나무 위에 뭡니까? 나무 가지가 촥 넓고죠. 여기에 밧줄이 하나 딱 걸려져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잡고 이러면 못 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서부터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이걸 뜯고 휑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으로 딱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딱 날아오면 뭡니까? 저쪽에 날아오면 밧줄을 놔야 됩니다. 그렇죠?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갚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거 딱 놨습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이게 뭡니까? 100% 저 언덕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저 언덕에 닿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쪽에 언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요? 저쪽으로 가서 인자는 뭡니까? 이거는 99%가 아니고 99.99%가 이거는 100% 확실하게 저쪽에 이제 딱 떨어지는데 아직 떨어진 건 아닙니다. 됐죠? 이런 순간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쪽 순간으로 넘어갔어요. 밧줄까지 났어요. 저쪽에서 그죠? 딱 떨어질 때, 그죠? 요때가 바로 종성과 같은 거다. 됐죠? 그럼 이제 알겠죠? 이건 뭡니까? 이쪽 언덕은 말 그대로 차안입니다. 됐죠? 저쪽 언덕은 뭐겠어요? 피안입니다. 피안은 뭡니까? 열반을 경지입니다. 열반을 체득했을 때 그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열반을 체득합니까? 전속력으로죠? 뛰어와서 밧줄을 잡고 빵! 떠납니다. 그죠? 그럼 전속력으로 뛰어오는 건 뭐겠어요? 비파산의 지혜겠죠? 그죠? 적어도 열 가지 비파산의 지혜를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딱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밧줄을 잡고 뿡! 가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가서 이 밧줄은 뭐겠어요? 예, 무상고 무합니다. 됐죠? 그죠? 여기 이거 맞는 거 모르겠어요. 이건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걸 빵! 가갖고 그죠? 저쪽에 이제 딱 갔어요. 이미 저쪽으로 갔다는 말은 뭐죠? 가서 밧줄까지 놔버렸어요. 무상고 무화 관찰원까지 놔버렸어요. 그러면 100% 저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저쪽에 안주한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종성의 마음 혹은 곧더라부라 합니다. 설명이 자세하지, 그죠? 그 상자부는 뭡니까? 항상 찰나를 다툽니다. 예? 우리 그죠? 찰나생, 찰나멸, 찰나상속. 이게 상자부 불교의 생명입니다. 이쪽 기석의 나무가지에 묶여 매달리는 밧줄이나 혹은 장태를 잡고 껑충 뛰어서 반대쪽 기석으로 몸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어서 반대쪽 기석의 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놓아버리고 반대쪽 기석에 떨어져서는 처음에 그 몸이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안주하였다. 이와 같이 존재 못해 태어나고 거주 거처의 반대쪽 기석인 열반에 머물기를 원하는 수행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 즉 생멸의 지혜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생멸의 관찰 등으로 속력을 다해 달려와서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자기 몸이라는 나뭇가지에, 자기 몸이라는 나뭇가지에 해놨죠? 그죠? 묶여 매달려 있는 물질의 밧줄이나 느낌 등의 장대 가운데 하나를 무상고 무하라고. 맞죠? 밧줄은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전향으로 잡고는 그것을 놓지 않고 첫 번째 수순의 마음으로 껑충 뛰어넘어 두 번째 수순의 마음 즉 근접의 속행으로 열반을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어 저쪽 기석의 위에 이른다. 마치 몸을 저쪽 기석으로 향하고 기울이고 기대듯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수순의 마음 즉 수순의 속행으로 곧 얻게 될 열반에 가까이 가서 즉 저쪽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마음이 소멸함으로써 마음의 대상이었던 상카르들을 놓아버리고 종성의 마음으로 상카르들을 여인 피안의 열반에 이른다. 됐죠? 이제 다 나왔어요. 인자는 뭡니까? 100%는 도를 체험합니다. 그죠? 그거를 놓아버릴 그 있는 그거를 종성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함을 얻지 못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하나의 대상에 단박에 잘 안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도의 지혜로서 안주한다. 됐죠? 딱 이제 저쪽 언덕이 뭡니까? 딱 착쪽에서 뭡니까? 안 흔들리고 딱 일하면 뭡니까? 이제 도를 얻은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는 진리를 가려버리는 오염원의 어두움을 흩어버릴 수는 있지만 열반을 대상으로 삼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종성은 오직 열반을 대상으로 삼지만 진리를 가려버리는 어두움을 흩어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뭡니까? 이거는 그 별자리, 그 뭡니까? 구름에 갇혀있는
달을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해서 앞에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시간 관계상만 넘어갑니다. 7번, 8번, 9번, 8번, 9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압니다. 9번, 10번, 11번까지 앞에 가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뭡니까? 궁수의 비유입니다. 그죠? 우리 궁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활을 사서 시위를 맞출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해서 그죠? 우리가 열 가지 윗바탕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고도를 통해서 도를 체득하는 과정까지로 12번, 13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입니다. 자, 도는 탐욕의 무더기 등을 부술 뿐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제 도의 이익입니다. 자, 도를 체득하면은 8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죠. 탐욕의 무더기 등을 부순다. 당연하겠죠. 탐욕의 등 뭡니까? 탐진치겠죠. 예, 도를 체득하면, 그죠? 자연 순간은 탐진치를 부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윤회에 전전하는 괴로움의 바다를 말려버린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3번은 뭡니까? 모든 악처의 문을 닫아버린다. 3번이고, 4번은 뭡니까? 7개 성스러운 보물과 대면하게 된다. 7가지 성스러운 보물은 밑에 밝혀놨습니다. 228번 주회입니다. 믿음, 계, 양심, 수치심, 배움, 관대함, 통찰지를 7개 그 성스러운 보물이 했습니다. 이것과 대면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8가지 삿된 도를 버린다. 팔정도가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모든 증오와 두려움을 가라앉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7번은 뭡니까? 정등각자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게 인도한다. 저기 뭡니까? 정등각자 부처님의 가슴으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그를 일러 우리는 불자라 합니다. 됐죠? 우리는 불자라 하죠?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뭡니까? 당연히 성자가 되어야 되겠죠. 도를 체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즉 불자가 되게 인도한다. 그다음 뭡니까? 그 외에도 다른 수백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크게 청정도론에서는 여덟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예류도와 함께한 지혜가 예류도의 지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예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뭡니까?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도, 과, 과. 이 도까지죠. 여기서 예류도니까 있잖아요. 예류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류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이제 그것도 시공에서 또 넘어갑니다.